자, 안녕하십니까. 교육방송 근현대사 역사방송, 추억을 씹는 방송, 일기는 일기장의 써라방송, 엄부TV의 김지미입니다.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음악 얘기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음악에 환장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격동의 세월, 어떤 식으로 음악을 들었고, 우리가 맨날 뭐 메탈리카, 메가데스, 뭐 판테라, 뭐 화이트 라이언, 음악 얘기는 그거 했나? 머틀리 크루 뭐 이 정도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옛날 음악파예요. 60, 70년대 뭐 사이키델릭, 그 다음에 뭐 70년대 뭐 레제플린이라든지 딥퍼플, 그 다음에 옛날 뭐 유럽의 그런 아트락, 프로그레시브 락, 뭐 이런 전문인데, 사실 우리 메탈은 JJ씨가 전문이잖아요. 헤비로드 이거. 헤비한 거. 강한 거. 물론 뭐 저도 그런 걸 듣고 자랐긴 했지만, 그런 전문이었는데, 아직 제 전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주제로 음악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음악을 듣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고백 형식으로. 고백방송, 자수방송. 엄부TV. 이런 식으로 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참 힘들게 들었다. 쉽게 듣지 못했다. 지금은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음악을 접할 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음악을 듣겠어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시대지만, 저희 학생 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음악을 들으려면 무조건 LP판을 사든 카세트 테이블 사든 CD를 사든 그래야 사서 들어야 됐던 시대였고, 그런 만큼의 참 이야기거리가 참 많거든요. 이런 꼰대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우리 생활에 침투해서 음악 없이 사는 삶?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음악이 없어, 맨날 이 화이트 노이즈만 삐 이런 상황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없어 음악이, 무슨 재미가 있고 소화가 되겠냐.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이 음악, 맨날 얘기하는 그 버닝썬, 음악이 없다면 누가 클럽에 가겠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저기 뭐 그러겠어? 지랄 예인병을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음악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고, 우리가 먹는 식사와도 같은 존재인데, 사실 중요함을 잘 잊고 산다. 또 음식과 같이 좀 양질의 음악, 기왕 듣는 거, 좋은 음악, 또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싸구려 교양이랄까, 이런 거를 드실 수 있게 버무려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린 음악을 들었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시대까지 왔는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해봅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때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가요 위주로 들었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빠밤 빠밤 이거 다라라라 빠밤 하면서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딱 나오면서 그거 주파수도 잘 안 잡혀가지고 맨날 그거 주파수 잡는다고. 왜냐면 그때 왜 이문세를 들었냐, 이문세가 TV에 잘 안 나왔어요. 인기 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세를 접할 수 있는 건 그 라디오밖에 없었어.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소방차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저희 초등학교 때 거의 가요판이었죠. 그렇죠. 저는 뭐 변진석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 가요판이었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주파수가 잘 잡히는 날은 정말 행복했던. 그 옛날 우리 옛날에 이 카세트, 소니 카세트 큰 거 있잖아요. 테이프 들어가고 스테레오라고 막 써 있고. 스테레오도 안 돼. 그 스피커는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서 저는 중학교 때 와서 조지 마이클이라는 가수를 접하게 됩니다.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라는 그 노래를 접하면서, 이야 멋있다.
그러면서 막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가죽도 한 입고 궁뎅이 막 흔들면서 그때는 이 사람이 나는 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기타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너무 좋고 팝송을 듣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페이스로. 그러면서 뭐 시카고 Hard to say I'm sorry라고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이거 들으면서 그냥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면서 막 듣고 그렇게 팝송을 전전하던 시기에 이제 이 락을 접하게 됐죠. 본조비라든지 데플레파드라든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 전영혁의 음악세계라고 새벽 2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이 뭐 이겁니다. 들으면 그냥 잠이 오는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뭐 기타리스트 순위, 뭐 밴드 순위, 뭐 드러머 순위, 베이시스트 순위, 뭐 보컬 순위 뭐 이런 걸 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듣고 근데 함정은 뭐냐? 맨날 똑같다 순위가 순위가 맨날 똑같다는 게 함정인데 어쨌든 뭐 그걸 들으면서 왜냐면 이 우리나라의 그 헬로윈이라고 그 Tale That Wasn't Right 유명한 Here I Stand All Alone 이거 약간 뽕짝 같은 뽕짝 락 그거 불렀던 그 헬로윈을 처음 우리나라에 또 소개했던 게 공식적으로 전영혁 씨였고 뭐 음악 장르를 불문하고 그렇게 대중성이 없는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그런 걸 들었죠. 그러다가 일본 노래를 접하게 됩니다. 일본 노래 안전지대라든지 튜브라든지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케 쿠아타 밴드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던 올스타즈 옛날 윙크라고 또 여성 마치다 세이코도 있었고 구도 시즈카라고 구도 시즈카라는 이 여성은 강수지의 어떤 모델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했죠. 그 일본 음악이 그래서 그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정점을 찍죠. J-POP이 지금 왜 이렇게 됐나 한국 아이돌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그 일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막 그런 거를 소화하고 먹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백판, 해적판이라는 거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니면 들을 수도 없었고 집이 가난하다 보니 누가 외국 나와 갔다 오면서 뭐 CD를 사다 줄 수도 없었고 집에 변변한 오디오도 없어서 그때 당시에 미니 컴포넌트 그것도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국산 중소기업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백산이라고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 이런 이 올인원 컴포넌트 이런 데다 음악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음악을 듣던 시절 저 학교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큰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아버지한테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꽤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 될 예정이겠죠.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없던 어학연수를 간다고 여름방학에 미국을 딱 갔다 와서 판을 몇 장 들고 와요. LP판을. 그때 우리 막 본조비 듣고 뭐 MC 해머 You can't touch this 뭐 이런 거 듣고 머틀리 크루 뭐 킥스타트 마이 하트 이런 거 막 친구네 집에서 듣고 그것도 부잣집 친구 누나가 머틀리 크루 닥터 필굿 앨범이 원판으로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서 듣는데 판도 수입 원판이지 오디오도 뭐 기가 막힌 거지 듣는데 와 이게 집에서는 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를 처음 들었던 처음 느꼈던 그래서 당시에 그 집에 라이벌인 친구가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서 판을 딱 들고 온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뉴 키즈 온 더 블락 뭐 이런 게 유행했을 때였어요. 마돈나, 폴라 압둘이라고 뭐 요런 뭐 바비 브라운? 뭐 이런 거 휘트니스톤 이런 거 유행했을 때인데 원판을 딱 들고 와서는 그때 원판 보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수입 규제, 무슨 음악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때 가져온 판 중에 제가 기억났던 게 콘캔인가 캔콘이라고 약간 뉴웨이브 음악 듀란 같은 그런 거 같은 친구들 그다음에 알파빌도 같은 맥락에서 듀란 같은 그런 그런 뉴웨이브라고 그러죠 80년대 그 뉴웨이브 했던 그런 게 좀 진화된 약간 독일식으로 전자음이 좀 가미된 그런 앨범 두 장 그다음에 이글스 그다음에 레드제플린을 갖고 와요 다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집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와서 뭐 지금의 무슨 음악 감상회처럼 오라 이거지 자기 미국 갔다 왔다 이거지 그러면서 다 해설을 해줘 야 니들 듣는 거 그거 미국 애들 안 듣는다 미국에선 이런 게 대세다 최신 뉴웨이브 아니면 클래식 락 애들 락 좋아하면 레지에플린이야 그럼 니들 듣는 거는 본조비 같은 거 쓰레기야 그래서 딱 듣는데
와, 뭔 음악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레드 제플린의 그 블랙독 있는 앨범. 그 4집인가? 어, 그 앨범이었어요. 노인 얘기도 있는 거. 흐른 명반인지는 난 몰랐지. 그냥 듣는데 재미도 없고 무슨 음악인지도 잘 모르겠고 멜로디도 귀에 안 베키고 그런 시절을 겪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아 새끼 참 돈 많다고 잘난 척은 이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죠. 이제 다른 친구도 다른 부자 친구 집이 부자니까 집에 판이 많아. 그리고 아버님이 오디오 시스템을 너무 좋은 거를 그때 당시에 뭐 맥킨토시 뭐 이런 걸 풀셋을 갖고 있고 뭐 진공관 번쩍번쩍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매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두 번 세 번 걔네 집에 가서 음악을 막 들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럼 형이 요번에 백판 몇 개 사왔어 뭐 판 몇 개 사왔어 뭐 좋아 크,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막 이러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러면서 저도 백판이라는 걸 살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운상가에서 세운상가 가동에서 청계상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 저는 그때 뭐 그게 뭐 무슨 상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또 육교 지나서 대림상가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종로상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무서운 그 신의 한수 보면 막 김인건이가 정우성한테 때려 두들겨 맞는 거기가 세운상가 아니야. 막 옆에 CCTV 같은 거 팔고 고기를 지나가서 그 험난한 우리 포르노를 파는 형들을 돌파해야지만 우리는 백판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판사하려고 가져갔던 돈을 포르노 형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엄한 이상한 테이프 사오기도 하고 뭐 아이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포르노로 때워. 틀으면 포르노도 안 나와. 바꾸러 가면 또 때리고.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백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야. 그 LP판이라는 게 원래 그 마스터 판을 갖다 금속으로 따요. 금속으로 딴 다음에 그거를 플라스틱 녹이나 합성수지 같은 거를 뽁뽁 찍어갖고 밑에 프레스 공장처럼 뿌듯 찍어가지고 LP가 나오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금지곡도 많고 음반이 들어오면 다 잘려. 저번에 우리가 판테라 때도 얘기했지만 뭐 두 개를 합번하거나 닥터 필굿 앨범에 닥터 필굿이 없거나 어떠한 가수가 빌보드 1위 곡이 있는데 1위 곡이 없거나 이런 게 뭐 너무 흔해가지고 그런 해적판, 백판으로 구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 백판이라는 건 뭐 뒤로 돌아서 뭐 나온다고 그래서 백판이라는 얘기가 가장 위력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금속판을 찍을 수 없으니까 낙가마들 전문용어로 낙가마인데 이 보따리상들이 일본에서 뭐 이런 LP를 사와요. 저기 원판 LP를 원판 LP든 아니면 일본 라이센스든 그걸 사와서 그 판을 마스터로 쓰는 거야. 그 판에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로 찍어. 그러니까 품질이 들쑥날쑥 어떤 거 잘못 사면은 판이 튀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두께도 지맘대로고 막 판이 휘어있는 거 그거 어떻게 펴보겠다고 뭘로 하다가 판 다 상하고 그때 당시에 원래 백판은 3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창 뭐 열심히 이제 앞에 칼라 뒤에 흑백으로 나올 때는 그 LP판 자켓이 옛날에는 그냥 올 흑백이었어요. 뭐 초록색 흑백이라든지 그냥 흑백이라든지 뭐 뻘건색 흑백이라든지 이럴 때는 300원 500원 시절이었고 천원 뭐 이런 시절이었고 앞에 칼라 뒤에 흑백이 됐을 때는 2,500원 시대로 적어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2,500원이었거든. 그러면 용돈 만원 받으면 이제 험난한 거기를 뚫고 가서 딱 판 4장 사오는 거야. 그때 대형 레코드라고 있는데 그 세운상가에 딱 돌파하고 가면 마지막에 있는 집 흑막에 있는 집이었는데 각종 뮤직비디오를 이제 테이프에 비디오 테이프 VHS에 이제 그걸 복사해서 팔죠. 그거는 좀 비싸게 받았었어.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책자가 노래방 책자처럼 딱 있고 넘겨보면서 이 테이프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은 행복한 거야. 아 이게 존재하는구나. 아 윙어 라이브가 있어? 익스트림 라이브가 있어? 아 정말 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요즘은 뭐 흔하잖아. 그쵸. 예전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너무 보고 싶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옛날에 길보드라 그래가지고 동네 그 양아치 형님들이
테이프 막 컴필레이션 만들어가지고 예, 팔고 엑스재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히트가요서부터 해서 뭐 구할 수 없는 것들 막 녹음해서 500원씩 받고 저는 그때 가격이 얼마더라? 그렇게 팔고 강매하고 야 와봐 이거 사가 뭐 이러고 강매하고 테이프는 싫은데 늘어나서 응? 꼴에 LP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는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왜냐면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나저꼭 들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구할 방법은 없고 백판이 아니면 루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게 아예 개념이 없던 때라서 마구잡이로 찍어 파는 거죠. 명동 회원상가 지하상가 가면은 주문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원하는 CD 갖다 주는 그다음에 저기 명동의 그 명동 우체국 큰 거. 그 옆에 또그 2층짜리 3층짜리 그 부르에트랑 브루에트락 이름은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연예인 사진 팔고 있어요. 아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또 판도 아직은 팔 판도 팔긴 하는데 아저씨가 너무 가격을 대차게 불러가지고 요즘엔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직구하고 뭐 이베이로 다 사는데 뭐 그런 데도 있었고 명동 지하상가도 있었고 브루에트랑 옆에 가면 또 조그만 이락 메탈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저씨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음반 한장 사는 게 정말 기뻤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근데 요즘은 이 학생들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꼰대적인 발언인데 음악도 듣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게임 그다음에 야동 우회 우리로서는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비싼 신발과 옷들 뭐 조다시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무슨 타이거 신발 신고 까발로 신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신발 하나에 몇십만 원 하고 뭐 이런 건뭐 유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기장의 일기처럼 이렇게 써봤는데 사실은 일본 음악 80년대를 지나오면서 90년에 정점을 찍었던 그 일본 음악이 지금 왜 망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일본 음악을 개방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즐겨 듣던 그런 노래들은 한 번도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수입이 안 되고 간단하게 일본 음악이 왜 망했냐를 말하면 일본 애들은 그런 음악을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우스갯소리하고 웃음거리로 보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밴드 중에 이지오라고 있는데 걔네들도 막 키스의 진심원수가 발굴하고 나름 음악을 좀 해든 애들이었는데 일본에 출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가족 오락관 같은 데 나와서 막 연주하고 뭐 하면은 MC가 막 비웃으면서 너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해왔어요. 그런 걸또 거쳐가야 뭐 성공한다는 뭐 이런 뭐 공식이 있었나 봐. 일본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지오란 밴드는 아메리칸 감성이 좀 있었거든. 노래를 딱 들어보면. 괜찮은 애들인데 그런 걸로 충격을 먹었는지 전전하고 또 라우드니스 갔다가 아키라 다카사키한테 또 쫓겨나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락만 해도 그렇고 일본의 그 옛날에 뭐 안전지대라든지 뭐 튜브라든지 되게 바탕이 같고 그 유명한 그 아이돌 그때 걔네가 아이돌이었잖아 다 맛같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일본 애들이 앨범 내면 유튜브에 뭐 음원 공개하고 이런 거안 해요 우리는 막 하잖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일단 듣게 하고 일본에 그런 거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걔네들은 그 대신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시장, 그 두터운 그 시장, 장르를 불문하고 막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막 프리재즈 듣고 아방가르드 듣고 막 이러니까. 메탈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해요. 메탈도 그 메탈 장르별로 수요자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 외국의 유명한 애들이 전부 일본어 몰려들죠. 제가 나중에 이거 다룰 텐데 89년에 3대 슈퍼밴드가 나오죠. 미스터빅, 배드렌즈, 블루머더. 근데 배드렌즈랑 블루머더 어떻게 됐어? 좆됐잖아. 근데 미스터빅은 왜 아직도 살아있어요? 일본이 매겨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인정을 안 해줘. 노래가 이씨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거든. 미스터 빅은. 그냥 나 이만큼 잘 쳐 이런 거 보여주고 쇼니까. 물론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배드렌즈랑 블루모더 이런 애들은 정통 블루스락 뭐 이런 거 헤비 블루스였는데 왜 망했어요? 허트코멘트 망한 거 아니야? 어? 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일본 애들이 밀어주는 애들은 버틴다. 마티 프레드만 봐요. 일본 가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예능 나와가지고. 일본이 그런 문화가, 일본도 그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옛날에 일본의 그 이 대중문화의 영광 이거 찾을 수 없다. 우리도 그거 보고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뭐 이렇게 음악을 웃기는 짜장으로 짬뽕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한류도 개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류 밖에 나가 외국 나가면 한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류 하는 거지. 잘 인정도 안 해줘. 그 누구야 이래요 다. 특히 백인들. 지금 미국의 중부 뭐 이런데 시골 마을 가봐요. 아직도 이렇게 가면 제가 가잖아요. 원숭이 보듯이 봐. 구경하고 막 오 제키첸 뭐 이러면서 브루스리 막 이러면서 아직도 그래요. 실제로 동양 사람 처음 봤다 막 이런 지랄하면서.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 코베인 형, 한국에는 우리 현철이 형. 현철 옹 말고 현철 형. 난 다 형이니까 그렇게 자꾸 여지를 주면 안 되고 무서운 형이에요. 아 혹시나 걸리면 좋대. 우린 이렇게 조회수가 없어서 망정이지 조회수 많아져도 깔 건 깝니다. 우리 현철이 형,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형들이 약간의 뭐 문제를 일으켰으나 근데 커트 코베인 형은 뭐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자기 음악 한 건데. 네.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기 또 나오는데 그러면 커트 코베인이 그렇게 남루한 의상으로 그 시애틀의 노동자의 삶을 대변해서 그렇게 됐다면 아니 글램락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바꾸면 되지 뭐가 그게 큰 자존심의 문제였을까 궁금하긴 해요. 뭐 나중에 판테라 같은 애들 편하게 옷 입고 하잖아. 근데 서태 우리 현철이 형도 그렇고 왜 너무 우리 현철이 형님의 어떤 그런 기운을 따라가기만 한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세상도 바뀌고 대중음악, 뭐 예술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악계, 미술계, 예술하는 분들 또 체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도 문제가 많죠. 이 예체능계 새바람, 새붐 부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다 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거창하게 물러갑니다. 업무TV의 김지미였습니다. 지혜지였습니다. 태지 형.